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이 세상에는 부패하지 않은 곳이라고는 없습니다. 조금 권력을 잡았다 하면 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게 인간이거든요.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쓸어 담으려고 하죠. 또 그러자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보통 평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은 평민들 중에서 100분의 70% 사람들은 이 위쪽에 신고를 해보다가 뭐 아무 소용 없으면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한답니다. 그리고 나머지 29% 사람들은 이 세상을 탓하면서 맨날 그냥 술에 쩔어서 잊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술주정뱅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못난 자신을 탓하면서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많답니다. 하지만 또 그 중에는 0.01%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해결한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후원하이입니다. 하룻밤에 14명이 생명을 이 사살한 살인마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들 그냥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고 영웅이라고 칭한답니다. 살인마를 영웅이라고 칭한다고?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 후원하이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며 또 대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? 종일이가 한번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1954년에 태어난 후원하이는 중국 산시성에 살고 있었던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중국 사람들한테 이 산시성이라고 하면 그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을 그러지 라고 다들 잘 알고 있는 곳이랍니다. 여기에는 크고 작은 석탄 채굴장들이 제일 중요한 국민 GDP라고 합니다. 그만큼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들이 이 채굴되고 있으며 다들 이걸로 먹고 산다는 거죠. 후원하이가 바로 이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.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석탄 채굴장 안에서 이 부지런하게 막노동을 하면서 이 한 푼 두 푼 모았답니다. 중국에서는 모든 땅이나 건물이나 개인 소유란 게 없습니다. 다 그냥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계약을 하고 빌려 쓰는 형식이죠. 후원하이는 집안이 모든 돈을 그냥 빡빡 끌어서 이 빚까지 엄청 크게 내가면서 겨우 계약에 성공을 하였다는데요. 그렇게 후원하이는 이제 석탄 채굴장이 사장님으로 척 탈바꿈하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후근성이란 누마가 석탄 채굴장으로 쫙 내려왔답니다. 이놈은 그 당시 이 지역이 공산당 석이라고 하는데요. 이 공산당 석이라는 지위는 중국에서 어디가나 제일 셉니다. 여러 가지 실권을 틀어주고 있었기에 얘 말 한마디이면 이 지역의 시장도 그들 면제를 줘야 했답니다. 후원하야. 너도 알다시피 우리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 안전한 관리와 이 발전을 위해서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야. 그러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너도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니? 어? 뭐 그렇다고 우리 네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. 너네 이 석탄 채굴장에서 이 채굴한 량을 나라에다가 신고할 때 말이다. 거기서 공무 하나 빼서 우리를 주면 된다. 오케이? 네? 뭐요? 공을 하나 빼서 달라고요? 후원하이는 이 난처해하면서 얘기합니다. 저기 후석이님, 비록 저는 평생 없이 살아도 그래도 정직하게 이 지킬 건 지키고 살았거든요? 뭐? 그러자 후건성은 발끈했답니다. 야, 다른 석탄 채굴장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 게다. 근데 네 우리랑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니? 하지만 후원하이는 이 공손하면서도 확실한 태도를 보여줬답니다. 그러자 후건성은 이 혀를 끌끌 차면서 你不要敬酒不吃吃罚酒你自己有几斤几两你不知道吗? 라고 얘기하였는데 그 뜻은 이러합니다. 후원하야, 너 술을 따라줄 때 안 마시고 꼭 그렇게 벌주를 마셔야 되겠니? 네 뭐가 있니? 네 뭔데? 라는 뜻이랍니다. 그래도 후원하이가 이 쳐다도 안 보자 니 두고 봐라 하면서 후근성은 그 자리를 떴답니다.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죠. 원래 이러한 석탄 채굴장은 한번 계약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채굴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가 계약한 것도 원래는 5년이었는데 하지만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며 3년으로 변하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당황해 났죠. 원래 첫 2년은 뭐 석탄 채굴장의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또 익숙해지고
그리고 그 다음 3년 동안 이 원금도 뽑고 돈도 버는 듯 말입니다. 하지만 갑자기 3년으로 확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 이 후원하이는 원금 회수도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. 그러면 후원하이는 얼마나 억울하고 빡쳐났겠나요? 하지만 이거는 제일 억울한 게 아니랍니다.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 따로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새로 계약을 하게 된 이 류하이성은 무려 10년이란 시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. 딱 봐도 이거는 후원하이가 돈을 안 바치니 갈아치우기를 한 거죠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. 이제 만약 다른 석탄 채굴장이 계약도 따내지 못하게 되면 그는 이제 평생 동안 이 빚만 떠안고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그제야 새로운 공산당 서기인 릴리성을 찾아가서 이 납작 수그되었답니다. 이제 어떻게 해도 좋으니 제발 다른 한 석탄 채굴장을 이 맡게 해달라고요. 그러자 뭐? 석탄 채굴장을 내놓으라고? 하하! 이놈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구나 이게. 야,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사장님들이 넘쳐나는데 에? 근데 왜 너 같은 놈을 써야 하는데? 장난 말고 썩 꺼져라. 이어 너무나도 급해난 후원하이는 무릎까지 꿇고서 이 땅바닥에 절까지 해가면서 빌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. 릴리성이 보안들이 우두루 몰려오더니 그 납작 엎드린 상태의 후원하이를 그대로 먼지 팔팔 나게 밟아놓고는 냈다 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제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. 평생 빚더미에 시달리며 이 고생에 고생을 다 해도 원금은커녕 이 이자를 갚을 희망도 안 보였으니 말입니다. 후원하이는 드디어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농약을 들이키려고 준비를 하였답니다. 그리고 농약병 이 뚜껑까지 땄지만 이 차마 마시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그는 가문에서 맞이였고 온 가족 14명의 식구들이 다들 그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. 하여 후원하이는 이를 악물고 이 마지막 희망을 국가 법률의 힘에 맡기기로 하였답니다.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해보고 또 법원에 이 소송을 할 준비도 다 해놓았답니다. 이때는 1999년 6월 19일 오후였습니다.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시절에 이 논밭에는 이렇게 물을 연결하여서 준다고 합니다.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수도의 물을 이용하였었는데요.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먼저 너희 밭에다가 물을 얼마만큼 붓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밭에다 또 얼마만큼 붓고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해왔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도 자기 차례가 되자 이 물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콱 틀어놓고는 그걸 멍해 쳐다보며 멍을 때리고 있었다는데요. 하지만 이때 어이, 너 여기 물을 전시해냈니? 어? 아니 이 물이 뭐 너네 집 거야? 갑자기 두 명이 덩치 좋은 남자가 이 시비를 거는 거였답니다. 후원하이가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까오옌수 까오옌탕 두 형제가 도끼눈을 부릅뜨며 오는 거였답니다. 예? 뭐요? 저 이제 금방 시작했는데요? 사실 이 두 형제는 마을에서 맨날 이 술이나 퍼마시고 시비나 걸고 다니는 망나니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. 하여 후원하이도 이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방금 일어섰는데요. 네, 하지만 뭐 후원하이가 다 일어서기도 전에 사업이 날아와서 그의 머리에 빵 하고 쳤답니다. 이 반응을 하기도 전에 또 금방 꺼우엔탕이 삽도 이 연달아 날아왔었는데요. 그렇게 후원하이는 두 방이 삽질을 맞자 본능적으로 팔로 이 머리를 막으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까오가 형제는 이 살겠다고 웅크리고 있는 후원하이를 향해서 마구마구 삽질하기 시작했었는데요. 이는 무조건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죠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제 머리가 희미해지면서 하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답니다. 그러자 이때 니들 뭐야 왜 우리 형을 때려? 후원하이 동생이었던 후칭하이가 형을 도와서 일하러 나왔다가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였던 거였답니다. 곡괭이를 들고 나왔던 후칭하이는 그냥 그걸 잡은 채로 이 까오가 두 형제한테 달려들었답니다. 이 후칭하이는 머리가 살짝 이상했는데요. 그래도 이 세상에 형밖에 모르고 따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 죽기 살기로 그냥 까오가 형제한테 달려들었었죠. 하지만 후칭하이도 이 삽에 몇 번 까였었는데 그래도 그냥 곡괭이로 미친 듯이 휘둘러대자 이 까오가 두 형제는 도망쳤다고 합니다. 후원하이는 그렇게 겨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었는데요. 병원에 도착한 후원하이의 꼴은 그냥 말이 아니었답니다. 머리와 몸에 난 상처를 총
23번이나 꿰매었었고 정말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봐야겠죠. 그 모습을 바라보던 후칭하이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.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가서 이 장작을 패는 도끼를 착 메고 그 까오엔탕이 집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. 살짝 바보끼가 있었던 후칭하이한테는 그만큼 후원하이가 더더욱 끔찍했었고 그러한 형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답니다. 까오엔탕이 집 담장을 이 뛰어넘어간 후칭하이는 그만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. 까오엔탕 집안이 네 식구는 이미 모든 짐을 다 싸갖고 어디론가 이사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때 다른 한 형제인 꺼우옌수는 아직 집에 있었지만 하지만 후칭하이는 그쪽에까지는 가보지를 않았답니다. 뭐라? 꺼우옌탕 그놈들이 이미 도망을 갔다고? 이거 가만 보니까 누가 배후에서 나를 죽이라고 시킨 건데? 후원하이가 한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병문 안을 왔었답니다. 그것은 바로 전에 공산당 성이었던 후건성이었죠. 이때의 후건성은 이미 공산당 성에서 물러나고 리리성이 새로운 공산당 성이로 올라갔답니다. 후원하야, 그 까오가 형제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사고 쳤구나. 걔네 매부가 바로 현직 공산당 성이 리리성이거든. 리리성 동지가 너한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반을 한번 꿰맨 데 대해서 1000위엔씩 총 27번 꿰맸으니 23,000위엔을 줄게. 그래 뭐 어때야?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끝내자, 오케이? 뭐? 이제 뭐라고? 후건성이 얘기를 듣고 있던 후원하이는 발따덕 일어났답니다. 어? 23,000위엔 주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손을 휙휙 졌습니다. 아니다 아니야, 그 전에 말이다. 까오가 형제들이 부부가 현직 공산당 석인 리리성이라고? 그래! 그 바로 그거였구나. 그제야 후원하이는 자신을 내리찍은 까오가 형제들 배후를 알아냈답니다. 그래, 내 니네를 고발하겠다고 하니까. 에? 그게 걸리니까 나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한 거구나. 이제야 이 진실을 알게 된 후원하이는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.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계속 뒤를 캐기 시작했었는데요. 후건성과 리리성이 다 한 패거리인 걸 알게 된 후원하이는 계속해서 그들 뒤를 밟으면서 이 증거들을 수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우연히 후건성이 집 문 앞을 지나가던 후원하이는 문득 집안 마당에서 이 부쩍부쩍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. 그러자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리리성이 이 후건성이 집으로 방문한 거였답니다. 그들은 집안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이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데요. 후건성아 후건성, 그 후원하인 집 뭔지 아는 놈 좀 어떻게 아이 되겠니? 어? 내 너를 그런 거 해결하라고 이렇게 한 배를 탄 거잖아? 돈을 나눌 때만 그냥 해서 챙기지 말고 이런 일을 좀 잘해라야. 네, 그러자 이 후건성은 아주 곤촌하게, 네 석이님, 제가 이미 저 위쪽에다가 돈을 다 풀어놔서 그놈이 지 아무리 어떻게 신고한다 해도 안 먹힐 겁니다.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. 근데 요번에 빼돌린 돈은 그냥 아주 어마무시하던데요? 그러자 릴리성은 갑자기 쉬 하더니 이어서 더 이상 그 일에 얘기는 안 했답니다. 그러자 후원하이는 이 속으로, 그래 니놈들이 그럴 줄 알았다. 내 증거만 찾아내게 되면 니놈들을 아주 그냥 법의 힘으로 한 방에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증거를 찾았답니다. 이어 후원하이는 또 엄청난 발견을 하였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릴리성 새로운 공산당 서기가 요 밑에 후건성과 함께 500만 위엔, 즉 한화로 9억 4천만 원을 탐화했다고 합니다. 그 방법은 간단했답니다. 석탄을 채굴한 뒤에 이 국가에다가 얼마만큼 채굴하였다고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. 하지만 이놈들은 밑에 석탄 채굴장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 엄청나게 적게 신고를 하고 이어 그 부분이 금액을 통째로 그냥 확 낚아챈다는 거였답니다. 1999년에 한화로 9억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. 증거까지 모두 확보한 후원하이는 또 마을의 집들을 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또 탄원서에다가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. 결국 120명이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 사인을 다 받아내고 이어 고발하러 다녔다고 하는데, 후원하이가 살고 있었던 마을을 관리하는 이 우진산 시내로 올라가서 신고를 했었는데요. 하지만 그쪽의 담당자는 피식 웃으면서 기다려보라고 했답니다. 네, 이미 그 릴리성과 다 한무리들이었죠. 이어 후원하이는 아예 한 단계 뛰어넘어서 산시성으로 올라가서 신고를 하였다는데요. 하지만 이상하였답니다. 신고한 데는 저 산시성 쪽인데 이 재판은 역시 아까 갔었던 우진산
북한 쪽에서 한다는 거였답니다. 우진산이 법관은 후원하이를 보고 이러한 얘기를 하였답니다. 야, 이 무식한 촌놈아, 네 법을 아니니? 내 사인이 없는 이상 네 뭐 베이징 당중앙에 올라가서 난리를 쳐도 이 사건은 또 내한테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. 네 아니 모르니? 너 같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촌놈은 그냥 직소리 말고 받들기만 하면 되는 게다. 오케이? 이어서 법관이 불러온 보안들에 의해 후원하이는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. 그러자 이 버티고 버티던 후원하이는 그 우진산이 검찰청 앞에서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고 눈에서는 남자의 눈물까지 주르르 흘렸답니다. 아니 내가 뭔 잘못이야? 어? 그냥 법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했니? 이제 그 후원하이는 이 더러운 세상에 두 번이나 크게 당하였지만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고 싶었답니다.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후원하이한테는 살 길을 안 줬답니다. 오케이! 니네들 법으로 안 된다면 나도 법에 밖에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. 우리 그럼 같이 저 세상으로 가보자 이놈들아. 후원하이는 눈물을 닦고 자신이 마을로 돌아갔답니다. 이어 그는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로 짝퉁 신분증 두 개를 구매하고 엽총 한 자루와 이 탄약 200여 발을 준비를 했답니다. 그리고 포파약도 준비를 하여서 혹시라도 탄약을 다 쓰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 포파약을 터뜨리려고 했답니다. 조금이나마 더 많은 쓰레기를 안고서 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런 거였죠. 그러면 이제 법으로 안 먹히는 이놈 들을 그 자신이 방법으로 심판할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. 후원하이 이 세상에 대한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